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아니 이거 우정 파괴 게임 아니야? 이거? 정말 게임이야? 안녕하세요. 게임포커스 김상명 기자입니다. 네,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가의 메가드 드라이브 미니 얼마 전에 19일에 발매가 됐었는데 9월 19일이죠? 네, 9월 19일에 발매가 됐고 예전 그 미니 드라이브와 지금 미니 버전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미니가 발매된 기념으로 해서 네, 뭐 그냥 알아보는 정도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레트로 열풍이라고 요새 조금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일부러 술집 같은데도 더 옛날 복고풍으로 꾸미거나 카페도 옛날에 빵집 같은 느낌으로 꾸미고 옛날 약간 네. 네. 옛날 감성. 네, 옛날 감성이랑 조금 맞물려 옛날 감성.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이제 감성을 중요시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성 중요합니다. 네. 일본에서 발매한 게임기 중에서는 최초로 16비트 CPU를 탑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양 측면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되게 진보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가정용 게임기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량으로는 3천만 개가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 어떤 세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게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메가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어떤 친구들이 좀 알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네.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시 무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네, 30년? 30년을 31년. 넘어서 31년이죠. 31년을 넘어서 이제 다시 또 출시가 된 메가드라이브 미니는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네, 구매를 하려면 79,800원 약 8만원 돈이죠. 배송비 포함하면 8만 3, 4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가격에 지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되게 미니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체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게 원본이 되는 예전 메가 드라이브에 비해서 약 50% 정도 크기를 줄였다고 가로 153mm, 세로 116mm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 거진 사람 손 정도 크기 네, 지금 뭐 이게 비교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작아요. 가볍고 안에 뭐 내용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타이트 아저 기기는 아니라서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굉장히 특이한 게 보면은 여기 물리적인 버튼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온오프라거나 뭐 네네. 리셋 버튼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것까지 있는데 안이 비어 있어요. 이게 네, 안에 카트리지 내부의 그 어떤 회로 인식하는 그거는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카트리지를 지금 이제 미니의 버전에서 쓰지는 못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카트리지 락 버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뭐 혼스 볼륨 해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사용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리셋 버튼을 사용을 하는 걸로 네, 게임을 재시작하는 버튼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언급하는데 감성이네요 전부. 키덜트 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게임을 즐겼던 한국하공 네. 그 게이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게 오늘의 컨셉이 좀 감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네. 최근에 발매되는 어떤 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USB 포트라든지 HDMI 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기기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세대 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첫 번째 버전의 메가드라이브에서는 이게 버튼이 3버튼 형식을 썼다고 제가 네,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매된 미니에서는 이 6버튼, 이게 6버튼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아, 그쵸. 네, 가장 인기가 좋았던 뭐, 패드라고 하네요. 드라이브 미니,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떤 게임들이 들어있냐, 네, 어떤 그렇죠. 게임들이 참전했느냐가 이제 또 합본팩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네. 제가 지금 뒷면을 살짝 봤었거든요. 네. 뒷면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들이 있는데 총 42개예요. 네. 이게 되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이제 사실 비슷한 시기에 네오지오 미니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1 미니 같은 미니 제품들이 많이 출시됐는데 사실 수록 타이틀 수로 보면은 메가드라이브 미니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이게 그 북미 유럽판 그다음에 아시아판 일본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아판에서 42개고 이게
지역 발매된 그 지역에 따라서 타이틀 지원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요. 그거는 아마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적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가드라이브 미니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좀 실제로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나 이석 기자나 이때 당시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꼬꼬마였었기 때문에 어떤 그냥 이름만 들어본 타이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름만 아는 게 정말 몇 개 있어요. 네. 최신 게임 남드리사도 있긴 있죠. 그쵸, 모바일 네. 버전이 굉장히 네. 지금은 저기 고인이 되신 우리 싸니 아무튼 근데 또 아마 레트로 팬들분한테는 되게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사실 물리적인 그 게임 카트리지를 구할 길이 없는 게임들도 사실 여기 몇 개가 좀 수록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 귀중하게 한국어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 네. 좀 레트로 팬들분들한테는 수록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조금 사야 될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게임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옛날 감성 한번 흠뻑 젖어봐야겠는데요. 아,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한번 감성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야? 제가 앞섰어. 조작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지 그 버튼 한두 개 정도만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되게 단순한 편이고 그건 게임성을 정도로 아니 이거 우정파괴 게임 아니야? 이거 정말 게임이야?